발표로 말씀드린 대로 타이완 국립칭화대 이충관 교수님께서 이행양록 국민투표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 A long way to the success of Go Green with Nuclear Referendum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강연에 앞서서 이충관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타이완 국민투표 직후의 신문기사 제목과 같이 원전 유언비어 종결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1994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타이완 국립칭화대학교 교수이자 뉴클리어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 센터의 디렉터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로 전문 분야는 뉴클리어 매트리얼, 워터 케미스트리, 코로전 엔지니어링 분야인데 엘렉트로 케미스트리나 퓨얼셀 등의 다른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충관 교수님 따뜻한 박수로 맞으시죠. Chairman Kim, Professor Zhu, and Ms. Bainbridge guests. 네, 김명연 학회장님, 주 교수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행 양록 국민투표 성공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에 대해서 대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를 TK로 불러주시면 더 편하게 저를 불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국립칭화대학교 엔지니어링 시스템 과학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떤 도전 과제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반원전 분위기가 어떻게 대두하게 되었는지 대만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가 있은 이후에 다 유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탈원전을 위한 전기사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대만에서 어떤 식으로 이 전기사업법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 배포에 있어서의 대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 발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민투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어떻게 우리의 원자력 학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프로세스가 절차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아직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대만에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절차를 걸쳐서 진행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표의 주요 부분은 아마도 이와 관련된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고 이행했는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이행 양육과 관련된 그런 저희 그 좋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그림 사진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원자력 발전소를 이런 사진을 본 사람들에게 안전하다라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나서서 대중들에게 실질적인 사례를 얘기해 줘야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에 실질적인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 전달을 해야 합니다. 대만 내에는 원자력 공학 관련 학과가 하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공학 시스템 과학과로 칭화대에 있는데요. 원래는 원자력 공학과였었습니다. 1964년에 처음에 개설이 되었고요. 1995년에 이 학과의 이름이 원자력 공학과 그리고
공학 물리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이 새로운 이름은 2년만 유지가 되었고요. 다시 이런 새로운 학부명을 97년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는 이제 원자력 공학 관련 학과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최전선에서 설명하고 방어를 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설명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반핵 거리 시위가 매년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만에서는요. 특히 그 3월 1일 그 사고가 있었던 때는 특히나 그런데요. 또 반핵 단체의 악의적인 공격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현재 국회의원인데요. 옌 국회의원입니다. 다른 학자와 함께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자력 공학과는 정부의 펀드를 받고 있는데 따라서 원자력 공학과 차원에서는 대만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다 좋다라고 말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원자력 엔지니어링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서 역할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핵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언어를 사용해서 저희의 의견을 좀 폄하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그 원자력 안전을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지난 7년, 8년간 있어 왔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차잉웬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민주진보당 출신인데요.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반핵 그 성향을 갖고 있던 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탈원자력 국가 에너지 정책을 2025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을 2017년에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사업법 95조 1항에 보면은 이 원자력 기반 전력 생산 시설을 2025년까지 완전히 정지해서 소위 탈원자력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50%는 천연가스로 대체를 하고요. 30%는 석탄, 그리고 20%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라고 2025년까지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완전히 2025년까지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국가 정책에 반하기 위해서 저희는 과학자분들 그리고 엔지니어분들 경제학자가 팀을 이뤄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에서 저희는 유일한 원자력 학과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행동을 할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자들과 협업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분들, 엔지니어분들과 대만 전역에 걸쳐서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런 팀을 결성을 했고요. 원자력 관련된 활동에 대한 홍보를 전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뉴스 매체의 논평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를 저희가 기재를 해놓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레벨에 걸친 원자력 기초에 대한 강연을 제공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강연을 했고요. 그리고
공동체 대학이라든가 혹은 지역사회 중에서도 원자력에 관심이 있는 곳이면 다 찾아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동시에 원자력 정보 공유 웹사이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좀 세부적인 그런 원자력 안전이라든가 방사선 폐기물 처분에 대해서 궁금할 경우에는 저희 웹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런 원자력 호기심, 소위 원자력 호기심 해결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공식 팬페이지입니다. 2013년에 개설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 3만 5천 명의 그런 옹호자들이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사실 젊은 청년들에 의해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원자력에 대해 그리고 방사선 폐기물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한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소위 페이크 뉴스가 있을 때마다 이분들이 바로 반응을 하고 이를 시정하는 정확한 그런 정보를 원자력 그리고 방사선 폐기물에 대해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특히나 저희가 국민 투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제 동료들이 또 TV에 나와서 토론을 하고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계신 분들이 동료로서 이렇게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원자력 업계에서 오신 그런 동료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원자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TV에 나가서 어떤 토론을 참여하고 또 반핵단체에 맞서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NGO와 또 많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미국의 환경 진보 마이클 셸렌버거와도 함께 운동을 했는데요. 2017년에 그 국제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직접 대만에 오셨습니다. 한국에 계신 그 분들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주 교수님께서 그때 시간이 안 되셔서 박 교수님께서 대신 참여를 해주셨었고요. 일본에 계신 분들도 오셔서 이 국제 포럼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원자력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대만의 주요 언론에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단계 페이스 1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8년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양한 활동을 전개를 했는데요. 하나의 발표의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이행 양육 국민 투표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 파트 2, 두 번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이 국민 투표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역대 최고의 전력 수요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각한 전력 수요 전력 부족을 겪었고요. 6% 이하의 예비 전력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예비 전력이 6% 이하라는 것은 언제든 그 정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절기는 더 그런데요. 실제로 2017년 8월에 대단히 정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 가구가 전기를 이 해당일 오후에 2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공기 오염을 대만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는 이런 화력 발전소를 강제로 출력 감소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기 오염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전력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만에서는 좀 더 빈번한 그런 전력 공급 중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는데요.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급이 병원에서도 제공되지 않은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전력 부족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곧 대만에서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은 지난 13년 동안의 그런 수치인데요. GDP 성장률이 대만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5 킬로와트아워당 전력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GDP 성장이 3% 이상 됐을 경우에 전력도 2% 이상 발전량이 늘어나는데요. 지난 2년 동안의 수치를 보면 2016년, 17년 같은 경우엔 1.5%, 2.6%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3%, 2%로 전력량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2025년이 되면 점점 더 많은 전력 수요 증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와 관련된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1일 예비 가용률을 보실 수 있는데요. 6% 미만인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9일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32일이었고요. 2016년에는 80일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100일 넘는 기간 동안에 1일 예비 가용률이 6% 미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재 원자력 6기가 대만에서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6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요. 2017년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3기만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기 중에 3기만 원전을 가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2017년 상황이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1일 예비 가용률이 6% 미만이었던 일수가 가장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보다 더 이런 예비 가용률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예비 가용률이 줄게 되었을까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약간 조금 나아졌는데는 그 이유는 이제 그 원전이 재가동이 사기에 대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름 하절 기간 때 사기가 재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증가된 원전 가동률로 인해서 저희의 이런 일일 예비 가용률이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에게 저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 상황에 대해서 대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8월 11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런 기자회견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규모 정전 사태가 대만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였냐면요, 8월 15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을 8월 11일에 같은 달에 했는데요. 바로 4일 뒤에 이런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충분한 전력 공급이 대만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심각한 공기 오염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대만의 최대 규모의 화력 발전소인데요. 태종시라고 하는 대만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화력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5,780메가와트입니다. 이 발전소는 10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대기 오염이 역시 또 이 대만 중심부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는 이런 출력 양을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대만도 역시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대만의 그런 그 공기질 인덱스가 굉장히 이렇게 높은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자력 비중이 3년 만에 19%에서 9%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대담하고 비실용적인 전력 생산 비중 계획이 수립이 돼서 천연가스는 50%, 석탄은 30%,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는 20%로 원자력을 2025년까지 대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의 설계 수명이 완료될 때 하겠다는 것인데요. 기존의 그런 원전의 설계 수명 혹은 가동 수명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만의 최초의 원전은 이제 두 개의 호기가 있는데요. 이 두 개 호기의 설계 수명 만료는 그 중에 하나는 작년이었고요. 또 하나는 올해였습니다. 그 두 개 호기가 몇 년 전에 이미 정지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특히 대만 북부 쪽에서 좀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자력 1호기가 이제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만 북부 지역이 좀 더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For us. 그렇다면 저희가 이러한 국민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한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가 탈원전 국가를 달성하는 것이 국민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제적인 합의가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원자력 에너지가
2025년까지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원자력 학회의 이사분들과 함께 이사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0월 작년에 이러한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님께서 국민투표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국민투표의 목적은 바로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캠페인 슬로건을 결정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이핵양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준비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초반부터 이러한 사진을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대만에 국민투표법이 있습니다. 이 국민투표법은 오래전부터 존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서명을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국민투표법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6년 말에 개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 총 국민의 유권자의 만분의 1,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만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1.5%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다양한 단계에서 각각 다른 수의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유권자가 약 1,800만 명 정도였는데요. 저희가 세 단계를 거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국민투표를 청원하는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투표 문안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국민투표 청원을 위한 서명 1,879건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친 이후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명 수는 28만 1,745건입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마지막 단계 바로 전국적인 국민투표입니다. 유권자의 25%의 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의 500만 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를 달성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만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완료를 한 이후에 투표 문안과 수집된 서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서명들의 유효성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 문안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투표 문안에 대해서 어떠한 호도하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불법적인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서 이 투표 문안에 대해서 다시 작성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가 마무리돼야지만이 2단계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1단계를 완료한 이후에 그리고 선관위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3달 동안 국민투표 지지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2단계 작업입니다. 그래서 2단계를 마무리한 이후에 이 서명 용지가 다시 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서명의 유효성을 확인을 하고 최종 유효 서명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국민투표일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투표일은 모든 요건이 충족이 될 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를 통해서 국민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총선이나 지방선거 기간에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투표법에 따라서 국민투표는 일반적으로 대만의 총선이나 지방선거 기간에 같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별도로 선거와 관련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소요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총선이나 지선에 같이 진행하는 것이 선관위에서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저 작년에 11월에 지선이 있었고요. 이 국민투표를 지선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간 동안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또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 전에 선관위에서는 TV 방송도 조직을 했는데요. 바로 일반 대중들에게 국민투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을 다 방송하는 그러한 방송도 주관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러한 3단계를 준비를 했고요. 2018년 3월 2일에 리민 교수님 그리고 황시슈 교수님 그리고 랴오옌팽 교수님 이 세 분들께서 이 국민투표 운동에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홍보 웹사이트를 만들어주셨습니다. 1단계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러한 투표문을 만들었습니다. 공기 오염과 생태학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재앙은 탈원전 정책으로 야기될 수가 있는데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 우리가 안전적인 그리고 충분한 전력 생산을 담보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재가동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저희가 투표 문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선관위에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바로 즉각적으로 1단계에서 서명을 얻기 시작했고요. 1개월 말에 1단계에 필요한 서명 수를 다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이러한 국민투표 청원 서명을 받는 운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9일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1단계에 필요한 서명을 다 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2,337건의 서명 용지를 저희가 투표 문구와 함께 같은 날 11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관위로부터 통지를 받았는데요. 4월 17일이었습니다. 이 투표 문안에 승인되지 않았다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선관위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 달, 바로 5월 15일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투표 문안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선관위의 결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래 문구가 상당히 분명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선관위에서는 수정을 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5월 24일에 선관위에서 공문이 나왔는데 이 투표 문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1단계 종료를 승인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표 문안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서 수정을 진행했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기반의 전력 시설을 2025년까지 전면 폐기한다는 전기사업법 95조 1항의 폐지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삭제된 문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수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선관위의 권고에 따라서 저희 원래 투표 문안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국민투표 지지 서명을 수집할 수 있는 공식 양식을 선관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1단계 종료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2단계 준비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2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 페북 그리고 팬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모금을 하고 기부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다운로드용 지지 서명 양식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서명지를 배포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시민들께서 잠시 들러서 서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을 했고요. 또한 자원봉사자들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봉단을 또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채팅 앱을 통해서 또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 메시지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의 후보자들과 함께 협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11월 24일에 지방선거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국민투표가 지선과 함께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작년에 대만에서는 총 9건의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이 이행량로 국민투표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국민투표 공식 웹사이트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한 명이 10명에게, 10명이 100명에게, 또 100명이 1000명에게, 또 1000명이 10,000명에게 국민투표와 원자력에 대해서 정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0만 서명이 필요했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면은 저희가 30만 건 이상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강연도 진행을 했고요. 또 전국적으로 집중적인 언론 노출 활동도 펼쳤습니다. 또 특별 이벤트도 조직을 했는데요. 아이스버킷 챌린지 같은 행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바나나 먹기 챌린지인데 제가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명 인사도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가두 홍보 행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 특별한 행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큰 도움이 되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효율적이었고요. 지금 여기 옷자가 있는데 기차하고 그 다음에 전철역에서 모든 기차 전철역에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였습니다. 8월 25일이었는데요. 대만에 있는 모든 기차역 전철역에서 이행량로 국민투표를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주요한 거점에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2단계에서 국민투표 지지 서명을 다시 제출하는 기간까지 이러한 홍보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강연회를 저희가 진행했고 또 홍보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TV에도 출연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언론 노출도 진행했습니다. 또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기도 했고요. 인터넷 뉴스 미디어에도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바나나 먹기 챌린지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바나나 먹기 챌린지를 진행했던 것은 지금 바나나가 과잉 생산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만에서 작년에 바나나 과잉 생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챌린지를 통해서 바나나 농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나나와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과일에도 방사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나나를 먹는 것이 괜찮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바나나를 먹는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대만의 총리도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바나나 먹기 챌린지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또 다양한 유명 인사도 함께 해 주셨는데요. 마잉조라는 전 대만 총통도 저희 캠페인에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유명인들도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마이클 슐렌버거라는 분이 두 번째로 대만을 방문을 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2단계 캠페인을 위해서 오셨고요. 잼 헨슨이라는
환경운동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저명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환경운동가이죠.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또 대만에 오셔서 저희의 운동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제 2단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 함께 해 주셨고요. 보시다시피 시민들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가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기차 그리고 전철역에 모이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자원봉사자들 분들께서 함께 해 주셨고 모든 기차역, 전철역에 이렇게 집결해서 우리 운동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국민투표 지지 서명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 열흘 동안은 12,000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필요한 서명 용지는 거의 30만 건에 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당히 저희가 위기소침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우편으로 받았던 서명 용지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거리에서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저희 운동에 함께 해달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분석해본 결과인데요. 저희가 서명을 요청을 했을 때에 시민이 나이가 많은 교수라면은 서명을 해줄 확률이 10%, 남자 석사학생이면 20%, 어린이는 30에서 40%, 여자 석사학생이면은 80%, 그리고 수줍은 젊은 소녀들일 경우에는 서명을 해줄 확률이 100%라는 저희가 비공식적인 내부 통계가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로부터 이런 서명을 얻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명 용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이러한 서명을 길거리에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명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많은 서명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명용지를 저희가 많이 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명용지에 오류가 있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명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명하신 분들에는 이름이나 주소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대로 정보가 기입되지 않은 서명 용지는 무효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는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려웠던 게 저희가 봉투에서 이 서명 용지를 꺼내기 위해서는 칼을 이용해서 봉투를 열어야 하는데 이 접는 선이 서명인의 서명을 그리고 주소를 작성하는 란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봉투를 열 때에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 서명용지가 절단이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여는 일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여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봉투를 풀로 단단히 접착을 하거나 특수한 테이프로 밀봉을 한 사례도 있었고요. 풀로 붙이고 테이프로 밀봉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히 접착이 된 봉투를 개봉하는 일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열었는데 그 안에 투표 용지가 빈 용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로 기운이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1분 동안에 봉투 4개에서 6개 정도를 개봉할 수가 있었고요. 풀로 단단하게 접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봉하는데 2분이 걸리고 풀로 접착하고 그 다음에 테이프까지 붙은 경우에는 5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열어서 빈 종이가 나온다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자원봉사자들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개봉을 하는 작업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는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수량을 확인을 해서 이제 서명을 받는 추세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도 확인을 했고요. 2단계에서 이 투표 서명 영지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했지만 충분한 서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 가지 주요 홍보 행사를 진행한 이후에 8월 24일에 자원봉사자들이 기차역이나 아니면은 전철역에 집결을 하는 그러한 특별 이벤트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8월 24일 이벤트 이후부터 서명 용지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명 용지를 담을 상자도 추가적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맥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편물이 도착을 할 때에 특히 지지하는 분들께서 서명을 할 때에 개인적으로 담아서 서명을 해서 우표를 붙이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서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그 우표값은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 우편 요금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저희가 그러한 비용을 기꺼이 부담했습니다. 이제 이 2차 국민투표 제지 서명을 제출을 해야 하는 기간이 이제 9월 6일이었는데요. 그 제출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저희가 더 열심히 일을 했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진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저희가 서명용지를 분류를 했고 이러한 서명용지를 또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책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또한 모든 서명용지를 다 복사해야 한다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서명용지를 다 복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선관위 요구사항이었고 그래서 원본은 선관위에 제출을 하고 복사본을 저희가 보관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량을 점검을 하고 이제 포장을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에 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업을 다 마치고 우리 목표 지지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작업을 끝내고 밤늦게 이렇게 단체 기념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6일에 저희가 이 모든 서명용지 박스를 선관위로 보냈습니다. 신주에서 타이페이로 보냈습니다. 신주에서 타이베이까지는 차로 1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선관위 본사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선관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선관위에서 이 서명용지 확인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주었습니다. 바로 31만 4,135건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저희가 필요했던 서명 건수보다 더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물론 저희가 제출한 서명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관위 차원에서 이러한 서명 검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무효 서명이 발견이 되어서 유효 서명 용지 수가 줄어들 것에 대해서 저희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도 더 서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효성을 검증한 이후에 저희가 유효 서명 수가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2만 4천 건의 서명을 더 받아서 9월 13일에 보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최종 데드라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렇게 2차 제출한 서명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투표운동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인 황시 슈 선생님께서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선관위 건물 앞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저희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저희의 2차 서명용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또 전 세계적으로 알렸습니다. 마이클 슐렌버거라는 분께서 이 단식 투쟁에 대해서 기고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뉴스미디어에서도 이 단식투쟁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건물 앞에서 진행을 했던 단식투쟁이었고요. 결국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 소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승소를 함으로써 국민투표에 대해서 10월 23일 선관위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차 투표 그러니까 서명 용지를 받아 주었고요. 총 29만이 넘는 국민투표 지지 서명이 확보되었습니다. 첫 번째 서명 용지로는 그 유효 서명 수를 맞출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서명 용지가 받아들여진 이후에야 이 유효한 서명 수를 충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투표를 홍보할 때까지 한 달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투표 기간은 11월 24일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제 3단계에서 이제 이행량로 국민투표가 승인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6번째 국민투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주관하는 방송이 5번이 있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연회도 더 갔고 가도 홍보도 강화하였습니다. 언론 노출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유명인들과도 협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에너지 토크라는 라이브 방송도 진행했습니다. 유명인들, 연예인들과의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점에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선관위에서 주관을 하는 5번의 방송 중에 2번의 사진입니다. 슈슈황이라는 분께서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자료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제16차 국민투표 11월 24일 이렇게 저희가 포스터 같은 것을 만들었고요. 동영상도 제작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광고 홍보 활동을 팬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팬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라이브 방송 에너지 토크도 제가 이제 담당을 했는데요. 에너지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라이브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1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리 홍보 활동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러한 저희 활동이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국민투표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북극곰의 마스크를 쓰고 했는데 바로 이 홍보 활동을 할 때에 이 북극곰이 저희 마스코트였습니다. 국민투표 4일 전에 비열한 술수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반핵단체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입니다. 이들은 이 16차 국민투표의 투표 문안이 선관위에서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에 찬성을 한다면 노예 예가 아닌 아니오에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입니다. 모든 채팅앱을 통해서 이 가짜뉴스가 퍼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론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가 아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국민투표 문안이 바뀐 게 맞냐라고 질문을 하셔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발표된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그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사들을 다 연락을 해서 이 가짜뉴스가 가짜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짜뉴스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벽도 저희가 이 국민투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전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에 국민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거의 500만 명의 찬성이 필요했고 저희는 성공했습니다. 589만 5,560분께서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반대를 하신 분들의 표수는 400만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지만 저희가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거의 100만 8천 표 정도의 차이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 찬성 투표수가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최초 원전이 건설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찬성은 1600, 그리고 반대가 1100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 찬성표가 더 많았습니다. 이제 정부의 반응입니다. 국민 투표가 끝나자 정부 대변인은 탈원전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차이 총통도 탈원전 국가 목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025년이라는 기한만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리는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다른 에너지 전문가들과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지 말라라는 것이 물론 당연히 저의 입장이었고요. 제가 언론 인터뷰를 하고 또 기고문도 여러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정부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올해 1월 말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현재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수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대만의 원자력 발전소가 아마 2025년에 운영 허가가 끝나는 기간에 계속 운전 허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원자로의 운영 그 가동 수명이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미사용 연료 집합체를 미국에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운송은 중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료 집합체를 미국에 계속 보내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이러한 미사용 연료 집합체에 대한 대미국 판매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원자력의 안전성, 그리고 원전 폐기물 처리, 그리고 방사능과 관련해서 올바른 사실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 양록의 개념을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 교류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By the way, these are the 400 photos during our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캠페인 동안에 수집한 그런 400개의 사진을 모아놓은 것입니다.